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암, 당뇨, 무슨 그다음에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한 콩팥의 문제, 망막의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소위 마음의 병이라고 부르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은 그 생긴 원인이 뭘까요? 그 질병은 우리 몸에 생겼습니다. 사실 뭐 우울증 같은 병은 마음에 생긴 병이라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에 생긴 병이에요. 몸 어느 부분에? 뇌.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몸은 뇌를 비롯해서 폐, 간, 피부,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몸은 모든 몸의 어떤 부분이든지 뇌도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뇌세포. 네. 간은 간세포, 피부는 피부세포,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라 그래도 마음 자체에 생긴 병이 아니라 사실은 세포에 생긴 병이에요. 마음을 주관하는 세포는 뭐예요? 뇌세포입니다. 이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하지 않아요. 바로 뇌세포가 해주는 일이 뭐게?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뇌세포는.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또 암이라는 병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 무슨 세포에? 면역 세포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두 종류의 세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뇌세포, 면역 세포. 면역 세포란 건 뭐 하는 세포예요? 암 세포가 우리 몸에 생겼다면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또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고 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세포를 면역 세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가 잘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 면역 세포를 가지고 암 세포를 죽이는데 예. 암세포를 못 죽이죠.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뇌세포는 뭐 하는 세포예요? 뇌세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하는 물질? 행복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그 물질을 우리가 행복 물질이라고 부릅시다. 그렇죠? 행복 물질을 생산을 해요. 뇌세포들은. 그런데, 그래서 그 행복 물질을 이렇게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하고 따져보면, 첫째,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첫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편안해야 돼.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 그 평화를 평화롭게 느끼게 만드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불안에 떨게 돼요. 불안해. 막 걱정이 되고. 뭔가 모든 것이 이렇게 부정적이 되고 모든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면 그렇게 되죠. 불안하고 암에 걸려도 그렇죠, 그렇죠?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딱 받으면 다들
잠깐 동안 우울증에 걸려요. 왜? 이 세로토닌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은 행복하게 해주는 그 느낌은 어떤 게 있어요? 기쁨. 기쁨. 와, 우리 손흥민이가 어떻게? 야, 70m를 질주해가지고 황희찬이한테 기똥찬 패스를 해가지고 그 황희찬이가 한 골 넣어서 2대1로 볼트가를 이겨서 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기뻐요. 그 기쁘게 해주는 물질. 리 뇌세포로부터 생산이 돼. 그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부릅니다. 엔도르핀. 자, 우리가 행복 물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첫째 뭐예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평화, 평안. 그 다음에 엔도르핀. 핀은 기쁨. 네. 자, 뇌세포는 세로토닌도 생산할 수 있고 엔도르핀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뇌세포가 이 물질을 생산하지 않으면 마음은 불안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기뻐하는데 나는 안 기뻐. 왜?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야. 왜 생산이 안 될까? 자, 여러분. 자, 암세포의 경우, 암에 걸렸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여러분. 자, 이게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산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암 환자로서 여기 오셨지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혹은 작년에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도 암세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깁니다. 암세포가 왜 생기냐? 그건 제가 이제 차차로 말씀드리겠고,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면역세포, 여기 하얀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이에요. 이 면역세포들이 놀랍게도 암세포 있는 곳으로 쫙 모여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구 박사도 포함해서 자기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가 생긴 줄 안 생긴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암 전문의도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생긴 것을, 암세포가 일단 딱 생기면 나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이 암세포가 딱 생기면요, 우리 몸 온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쪽으로 쫙 몰려들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제일, 얘가 제일 먼저 온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먼저 와서 암세포에 제일 가까이 탁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참, 이 암세포가 건강한 암세포면, 여러분, 이 암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면역 세포가 이렇게 되면 다 길쭉 넓적해져요. 그래가지고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 세포 쪽으로 착착 뿌려줘요. 그러면 그 여러분 우리 여름에 모기 많을 때 뭐예요? F킬러 그렇죠. 암세포 킬러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본래 암세포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이 암세포를 이렇게 납작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었을 때 암세포가 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는 누구든지 일평생 동안 우리들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될까? 이 면역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못 죽일 때. 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그것을 자연항암 물질이라고 한다. 자연항암 물질. 자연항암 물질. 이 자연항암 물질은 항암제로서 최고입니다. 왜 최고일까?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사들이 사용하는 항암제는 뭐 때문에 문제예요? 부작용 때문에. 네. 우리 병원에서 의사들 사용하는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여요. 죽이는데 뭐까지 같이 죽여요? 정상세포들, 암세포 아닌 정상세포들과 같이 죽이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죽는 세포들이 무슨 세포냐면 저 면역세포들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암치료 받을 때 병원서 의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뭐예요? 저 면역세포들을, 면역세포들이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검사를 자꾸 해요? 백혈구 수치 검사. 왜? 항암제가 들어가면 백혈구 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참, 여러분, 재밌잖아요?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본인은, 환자 자신은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알아요. 아,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구나. 그러면 온몸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저 면역세포 백혈구를 자, 이동시킵니다. 이동시켜. 그래서 암세포가 생긴 곳에 집합을 시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알고 갈까? 이런 게 이제 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저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게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50, 60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저걸 잘 하다가 왠지 어느 때부터 점점 저렇게 백혈구들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마다 이동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지를 잘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지금 암 환자로 오셨지만, 내 일생 동안에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
그 60년, 65년 동안 매일매일 암에 뭐가 잘 일어나고 있었다? 자연치유. 네. 암의 자연치유가 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섭섭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실망한 일이 있으면, 미운 일이 생기면, 잠시, 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한 며칠 동안 우울해요, 안 해요? 왜요? 그래요. 세로토닌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회복돼요. 모든 병은 이렇게 암처럼 암세포가 생겼을 때 자연치유가 일어나서 해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병이 생겼든지, 당뇨가 생겼든지, 망막이 망가졌든지, 다 암세포가 생기면 이렇게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버려가지고 암을 자연, 난 아무것도 몰라. 암세포 생긴 줄도 모르는데, 저절로 자연 치유가 뭐예요?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램이 딱 짜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자연 치유 프로그램. 즉, 암의 자연치유 프로그램은 저 면역세포, 저런 특별히 암세포를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백혈구들, 그런 면역세포들을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죠. T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암세포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여든 저 백혈구들은 다 T세포라는 아주 특별한 면역세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T세포 안에, 자, 모든 세포는 각 세포들마다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는 일이 다 그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T세포라는 것은 면역세포라는 세포입니다. 왜? 얘들은 생각하는 일, 뭐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고 이런 거는 T세포들은 못해. 못하지만은 뭐 하는 프로그램은 깔려 있어요. 암세포 생겼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독감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런 것들을 자연치유 해버릴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세포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포라는 것은 꼭 무엇처럼 일하는 것 같다? 프로그램이 깔려서 그 프로그램이 켜지면 컴퓨터는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종 세포들은, 예, 각종 세포들은 꼭 컴퓨터처럼 작동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속에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있어. 그러니까 T세포 속에는 암세포가 생겼을 때,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죽이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암의 자연치유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에 깔아놓은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버려요? 사용하다가 이제 다 사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프로그램 꺼버려.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했다. 편지를 다 썼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저장하고 한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버리는 거요? 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일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 다시 켜면 돼. 다시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블 클릭. 그렇죠. 더블 클릭하는 것은 뭐를 주는 거야? 신호를 주는 거예요. 한글 프로그램 너 켜줘. 한글 프로그램 탁 떠요. 그렇죠.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도. 놀랍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연치유가 안 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병원에 가야지. 병원 가서 어떻게 해요? 의사선생님 보고 죽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의사선생님은 암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 자, 이런 여러 종류의 색깔, 각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이런 여러 색깔, 유전자 자체가 색깔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향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들은 세포 안에,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이렇게 깔려있어요. 깔려있다가, 일단, 이 T세포가 제일 가장 가까이 암세포에 접근하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 꺼져 있던 이 빨간색 유전자, 뭐를 생산하는 유전자? 예, 네,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암세포를 죽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누가 클릭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클릭을 받아가지고 쫙 켜줘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지면, 저 동글동글 하던 작은 T세포들이 이렇게 길쭉 넓적 해져요. 그래서 유전자가 짜잔! 탁 켜진다.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립니다. 누구든지 암에 걸린 사람은 이거를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이런 자연치유, 암의 자연치유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잘 작동했다는 말은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잘 켜지고 또 필요 없으면 꺼지고 또 암세포 또 생기면 또 잘 켜지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 이 노란색 유전자가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옛날에 내가 우울증 환자가 아니었을 때는 뭐 누구든지 잠깐씩 그렇죠 하루 이틀 사흘 뭐 어떤 때는 길게 하고 한 일주일 우울했다가도 어떻게 또 어떻게 마음이 풀린다 그러죠 그렇죠 풀리면 어떻게 돼?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우울증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 치유돼버려. 그래서 그게 마음의 병이든 우리 몸에 생기는 암이든 당뇨병이든 간에 모든 병은 다 자연 치유가 되도록 유전자, 즉 프로그램이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어떻게 돼 있다? 깔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떤 병을 가지고 여기 오셔도, 이제 오셔도, 어떻게 되기만 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작동을 못하던 유전자가, 그래서 켜져야 되는데, 켜지지 못하고, 계속 꺼져 있으니까, 세로토닌, 엔도르핀, 이런 물질들이 생산되지 않아서, 우울증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뭐라고? 옛날에는 잘 켜지던 유전자가, 이젠 잘 켜지지를, 뭐요? 않아. 그래서 이 빨간색 유전자,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잘 안 켜지면 암 환자 안 끄고, 그 다음에 이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가 잘 안 켜지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유전자가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다 뭐예요?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적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고 싶은 게 있어야죠. 유전자, 어떻게,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질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내 유전자는 옛날에는 잘 켜졌는데, 이제는 잘 켜지지 않게 됐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 그렇죠? 이거는 모르고, 실제로, 우울증이든 암이든 당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막에 손상이 갔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걸리면 망막에는 뭐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모세혈관. 당뇨병 때문에 망막도 망가질 수 있고 또 어디도 망가질 수 있어요. 콩팥. 그 망막과 콩팥은 뭐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모세혈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망막에 문제가 생겼다,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 무엇으로? 뭐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라는 말은 당뇨 합병증 때문에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 콩팥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다쳐서 피부가 찢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고 그래도 다 결국은 암으로 붙어요, 안 암으로 붙어요? 다 암으로 붙습니다. 그렇게, 뭐, 그래서, 암이 생기든, 우울증에 걸리든 다 자연 치유가 되도록 우리 몸 안에는 그 유전자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고, 예, 피부에 손상이 가도 깔려있고, 즉, 제일 회복이 잘 되는 것이 모세혈관이 손상이 됐을 때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손상된 모세혈관이 다시 재생. 모세혈관은 재생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이 다치더라도 다 재생될 수 있도록 재생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예를 들어 중풍이 걸렸다. 그러면 중풍은 뇌세포가 망가진 겁니다. 뇌세포가 망가지면 절대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 꼬댁 댕길 때만 해도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뇌세포는 절대로 새로운 뇌세포가 생산될 수 없어. 그 뇌세포 재생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동안 의학이 발달하면서, 와, 알고 보니까, 뇌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죽으면,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줄기세포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가 이 꼬댁 댕길 때 옛날에는 줄기세포가 뭔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뇌에도 줄기세포라는 게 있고, 그 줄기세포가 있으면, 예를 들어 뇌세포가 100개가 죽었다. 그러면 그 100개의 뇌세포가 죽으면 여러 가지 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죽은 100개의 뇌세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세포들을 줄기세포라 그래. 그것을 뇌줄기세포라 그래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많이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어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피부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서 그 줄기세포가 100개 죽은 피부세포를 다 새로 만들게 해줘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다 재생될 수 있다. 특히 여러분, 망막이 망가졌다. 왜? 당뇨병이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당뇨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름기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단 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다 보면 당이 조절이 안 되죠. 그럼 당이 항상 혈당이 높으면 그 높은 혈당 때문에 그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그 농도가 너무 올라가죠. 그렇죠. 고농도가 되죠. 그런데 그 당 때문에도, 당의 농도 때문에도 너무 피가 단데, 거기다가 짜고 매운 음식을 또 너무 좋아하네. 그러면 짠맛을 내는 화학물질. 염화, 소듐 클로라이드, 그렇죠. 소금, 염화 나트륨이죠. 또는 매운맛을 내는 무슨 캡사이신이라든가. 이게 너무 흡수가 되면 당도 농도를 올리고, 소금도 농도를 올리고, 이 매운맛을 내는 물질도 농도가 올라가면 피의 농도가 너무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농도가 높은 피가 모세혈관을 통과해. 그러면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모세혈관 세포가 있어. 그 세포 망가질까요? 망가질까요? 예, 쩔어요. 저려죠. 그래서 모세혈관 세포가 자꾸 망가져서 결국은 망막에도 이 모세혈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망막이 손상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모세혈관, 망가진 망막의 모세혈관도 다시 재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재생할 수 있어요. 뭐만 있다면? 줄기세포만 있다면. 그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모든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는 그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어떻게 입력이 딱 돼서 깔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유전자가 왜 꺼져버렸냐, 이거죠. 꺼지니까 자연 치유가 안 일어난 거예요. 왜 꺼졌냐? 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여러분, 당뇨병으로 망막에 손상이 왔을 때나 우울증이 왔을 때나 암에 걸렸을 때나 다 모든 질병이 다 뭐예요? 유전자의 문제야.
그거는 이제 어떤 의사든지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은 그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질병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유전자를 잘 작동하던 유전자가 왜 작동을 안 하게 되는가? 다시 쉽게 말하면 잘 켜지던 유전자가 왜 뭐예요? 이제는 안 켜. 꺼진 채로 안 켜지게 됐는가.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안 켜지는가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는 달라진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암만 낫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당뇨병으로 오신 분들, 그래서 이 혈당이 잘 조절이 되고 다른 그 유전자를 끄는 그런 원인들이 잘 제거가 되면 자연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왜? 자연치유가 일어나도록 암이 생겨도 암세포를 뭐예요? 죽여서 암이 자연치유가 되도록 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문제는 그 프로그램이 왜 안 켜지느냐. 왜 안 켜지느냐를 우리가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유전자라는 것은 본래 어떻게 켜지게 되는가. 이런 걸 알아야죠.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면 그 유전자를 이렇게 꺼져서 이렇게 내가 암 환자가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왜 꺼지냐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할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네. 그리고 막 그런 거는 환자들은 몰라도 돼. 막 의사들이 뭐예요? 처방해주는 약만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세 번, 네 번 그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환자들이 뭐예요? 피동적이 돼버린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낫겠지. 그러면 여러분, 자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또는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럼 병원에서 주는 항암치료, 해주는 항암치료제하고, 우리 T세포에서 생산하는, 그렇죠? 저 T세포들이 생산하는 자연항암물질하고는 달라요. 이 자연항암물질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자, 우울증 치료제도 꼭 같아요. 내 뇌세포가 최고의 효력을 발생하는 세로토닌, 엔돌핀을 생산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생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제는 뭐를 대용하는 거예요? 세로토닌 대용품이야. 또 뭐예요? 엔돌핀 대용품을 주면 항상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치료약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라. 그렇죠? 그래서 그 약으로는 완전히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완전히 이 질병을 치유해야 되니까 과연 내 유전자는 왜 꺼졌느냐. 그렇죠. 왜 작동을 잘 안 해서 내가 병원 약 대용품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내야죠. 그 알아내는 작업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뭐 이런 거를 먹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병이 낫고 무슨 병에는 이런 음식이 좋고 그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뉴스타트가 아니고 식이요법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음식을 뭐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약 대신 사용하는 거죠. 식이요법은 유전자 몰라도 돼. 제가 방금 설명한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 사람들이 아 이거 눈에 좋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유전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그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게 된 무엇을 찾아 들어가야 돼? 원인. 그 뿌리를 찾아 들어서 그 뿌리를 뽑아야 돼. 그렇죠. 그거 하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가시면서, 아,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이제 알겠다. 아,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됐구나. 이러다가 내가 당뇨에 걸리게 되고, 그 당 조절을 못해가지고, 당뇨에 좋다는 무슨 이런 음식, 뭐, 누에 가루니, 뭐, 어쩌고저쩌고, 유전자는 전혀 모르는 채. 좋다는 거 먹다가 세월이 너무 지나가니까 혈당 조절이 오랫동안 안 되면 결국, 모세혈관들이 망가져서 그런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그, 한, 거의 한, 아마 60대 후반 되는 부부가 왔어요. 그 남편이 부인의 손을 이렇게 잡고, 그런데 부인이 앞이 잘 안 보이는 모양. 그래서 부인이 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남편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와서, 이 뉴 스타트를, 그분이 바로 당뇨병으로, 망막이 손상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왔냐면, 이제 망막이 손상이 되면 자꾸 병원에 가면 뭐 해줘요? 이 손상된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어야만 낫는 거예요? 재생. 재생되어야만 낫는 건데, 병원에서 하는 일은 자꾸 망막염이 생기면 레이저 광선 그 부분 지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악화가 안 되게 한다는,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진다고 해서 망막이 어떻게, 망막의 모세혈관들이, 파괴된 모세혈관들이 다시 재생하지는 않아요. 그런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셨는데, 한쪽 눈은 그 레이저 광선 치료를 여러 번 받은 눈이에요. 근데 이쪽 눈은, 많이, 당뇨가 너무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망막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거의 안 보여. 그 이쪽 치료받은 눈은 조금 덜 악화가 돼가지고,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그 정도인데. 여러분, 뉴 스타트 하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뉴욕에 그 한국 분들인데, 뉴욕에 꼭, 그 1년에 한 번씩, 그 뉴욕주에 있는 그 교포들을 위해서 뉴스타트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이 두 부부가 왔는데, 제가 몰라봤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모자도 이제 안 쓰고, 눈이 회복됐어요.
다른데요, 여러분. 이 레이저 치료 안 한 눈은 완전히 회복된 거. 레이저 치료를 한 눈은 뭐예요? 회복이 너무 느려요. 왜 그래요? 레이저 가지고 찢어 놓으니까 그 부위에 부위를 레이저로 너무 많이 파괴를 해가지고 파괴 정도는 손상 정도는 너무 심하니까 이 회복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그게 뭐 이제 빨리 악화되는 것을 막자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손상을 많이 시켜가지고 회복이 더 느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망가진 것은 복구가 아주 잘 됐는데, 그래서 그분들 정말 그 남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서 눈이 완전히 회복되고 당뇨도 좋아지고, 당뇨 자체가 좋아지면 좋아지면 이 모세혈관 콩팥이나 망막의 모세혈관의 손상도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느냐? 꺼졌던 유전자가 켜진다. 여러분, 꺼져 있는 게 켜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절로 꺼져 있는 것이 저절로 켜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켜진다는 것은 전구가 꺼졌다가 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전기라는 에너지. 자,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사람의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전기 제품이 아니니까, 전기 가지고는 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무슨 기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사람 병 잘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활발하고, 그래서 생기가 넘치면 기뻐져요. 그 기뻐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엔도르핀이 많이 생산된다는 게, 잘 생산된. 엔도르핀이 잘 생산된다는 말은 이 뇌 세포 속에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노란색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졌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생기. 예. 네. 자. 그러면 생기가 왕성하면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 잘 켜지는데, 어떤 경우에 이 유전자가 잘 안 켜지겠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해. 그렇죠? 생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생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어떤 상태에는 생기가 안 들어와? 자, 생기가 안 들어오면 켜져야 될 유전자들이 뭐예요? 다 꺼지겠죠. 그렇죠? 꺼지면서, 무슨 맛일까? 자, 생기가 들어오면 무슨 맛이 나요? 살 맛이 나지. 예. 네. 근데 이 생기가 막히면 무슨 맛이요? 죽을 맛이 나.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고 그래요.
이 생기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가 막히는 상태를 기가 막힌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요? 기가 막혀 죽겠다. 그거는 기가 막히니까 모든 유전자들이 꺼지니까, 아, 예, 네,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암세포도 잘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죽이지. 예. 네. 이것이 문제다. 즉, 이 유전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그렇죠. 모든 전기 제품이 꺼져 있다가 켜지려면, 전기라는 힘,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드디어 작동하지 않던 컴퓨터도 착착착착 작동하고, 이제 히터도 작동을 하고, 예. 모든 전기 제품은 전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생기가 잘 공급이 되면 우리 세포들, 유전자들이 그 생기를 충분히 받아서 잘 작동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살만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살만 나도록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살만 나도록 사는 삶이에요?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선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해야 돼? 긍정적으로. 아, 암 걸렸대. 이제 죽는다, 나는. 암 걸리면 죽게 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뭐예요? 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아, 나도, 그래. 우리 몸 안에, 우리 세포 안에는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이미 자연치유 프로그램이 깔려 있구나. 그런데 필요한 것은 뭐만 있으면 되는구나. 생기만 공급을 받으면 되는구나. 아, 희망 있다. 희망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뭐예요? 또 생기를 받는 거죠. 기가 막힐 때는 그 뭐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 희망의 반대는 절망이에요. 아! 희망 없구나. 그러면 기가 막혀. 기가 막히면서 유전자는 다 꺼져버린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작동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그 유전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을 하느냐에 나의 몸의 건강, 나의 정신 건강, 마음의 건강이 달려있다 이거죠. 이제 이 원리를,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다. 아, 그러면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출구가 뭐예요?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병원에 대한 경우 출구 보여요, 안 보여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 맞는 뭐 약 처방하는 거. 그 병원에는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래요, 안 낫는다 그래요? 이거 먹고, 이 약 먹고 낫지는 않는다. 임시 변통으로 뭐예요? 우울증이면 우울증, 당뇨면 당뇨, 혈당을 조금 조절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지, 약으로는 낫는 게 아니야.
그러나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를 공급받기 시작하면 내가 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알아야만 무엇을 받으니까? 생기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그렇구나. 이제 희망이 보인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힘을 받기 시작하고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 강의 듣기 전과 오늘 저녁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유전자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강의 듣기 전에는 완전히 꺼져 있던 유전자들, 이제는 뭐요? 그동안 강의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이제 지금쯤은 뭐요? 박수! 자, 박수 잘 치시네. 박수 치라고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이 박수를 치면요 유전자가 더 잘 켜져요. 와. 그런데 박수 칠 때보다 유전자가 더 잘 켜질 때는 뭐 할 때? 함성 지를 때. 와! 하고 함성진. 예. 이래서 여러분의 그 오랫동안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주는 작업을 해서 질병을 치유시키는.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을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힘, 생기 또는 그냥 우리가 기라고 부르죠. 자, 생기. 자, 이 생기라는 이 뭐예요? 힘.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 힘 좀 내. 근데, 힘을 낼 수가 없는 걸. 그러니까 힘 좀 내, 예. 힘 좀 내. 그래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힘 날 거를, 힘을 나게 해주면서 힘내라고 그래야 돼. 아. 자, 그러면, 이 힘의, 이 생기의 정체는 뭘까? 그 본질은. 우리가 어떨 때 힘이 나요? 자, 방금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게 됐을 때, 왜 희망을 가지게 됐어?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 질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로 생기는구나.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한데? 생기가 필요하구나. 이제 지금부터 내가 그 생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장래가 어떻게 결정되는 그렇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생기를 받도록 해보겠다. 그러면 그 생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자, 첫째, 여러분이 박수를 치신 것은 이미 꺼져 있었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아 이래서 아 이렇게 유전자라는 것이 이런 게 있고 아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다 알아가면서 아 이제 출구가 보인다 이제 희망이 생긴다 알아가면서 뭐를 받는 거예요? 힘을 받았다. 힘을 받아서 박수 칠, 힘을 받으니까 꺼져 있던 엔도핀 유전자도, 완전히 꺼져 있던 이 엔도핀 유전자도 어떻게 조금씩 켜지기 시작하니까 박수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기쁠 준비가 돼 있어. 그동안 엔도핀 생산 안 되던 엔도핀이 조금 생산됐고, 그동안 생산 안 되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 이 재생산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알면 그거는 유전자 도로 꺼져요. 아, 그럼 난 낳을 수 없는 거 없는 모양이네. 그럼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6개월요. 꺼져요, 안 꺼져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 부정적인 상황을 알면, 아시겠죠? 그러나, 아, 병원서는 나는 6개월밖에 앞으로 못 산다고 그랬는데, 뉴스타트 와보니까 뭐예요? 아, 내 유전자가 완전히 켜지면 생기를 충분히 받아서, 내 몸속에 안 낳는다는 암도 어떻게 완전히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고 암이 치유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심한 우울증 환자들이 낳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 강의를 딱 듣고 그래 나는 생기를 받을 거야. 이 결심을 하고 가르치는 걸 실천에 옮기면서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 왜 유전자만 켜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켜지면 옛날로 돌아가. 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알되 나에게 필요한 걸 알아야 돼. 아 모세혈관이 망가져도 뭐예요? 뇌세포가 망가져도 어떻게? 주기세포만 있으면 모세혈관도 다시 재생될 수 있구나. 아, 모세혈관이 재생될 수 있다면 내 망막도 재생될 수 있구나. 박수. 네, 네. 이렇게 이런 진실.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알아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네? 진실. 네. 진. 그 다음에 또 내가 알면 힘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선. 선을 알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 그분이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고마워. 선을 알게 되면 힘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 뭘 알면 힘을 받아?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와, 참 이쁘다.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어쩜 저렇게도 못생겼을까? 이러면, 누구 유전자 꺼는 거예요? 내 유전자가 꺼는 거예요.
왜? 좀 이쁘게 봐주라 이 말이에요. 응. 못생겨도 어디는 참 이쁘다. 응. 피부가 곱다. 머릿결이 좋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걸 찾아서 칭찬해줘.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칭찬해주는 순간에 아, 이뻐. 눈썹이 이쁘다. 그럴 때 내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가 반짝하고 켜지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알아냈으니까. 안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선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라고 부르는 이 힘은 뭐 속에 있는 힘이에요? 진실 속에 힘이 있고, 선 속에 힘이 있고,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전자를 끄는 거는 이 힘을 막아버려, 힘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지. 와, 이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그걸 알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아, 난 그게 진실인 줄 알았더니 무슨 거짓말 했구나. 나 참 기가 막혀. 죽겠네. 거짓은 길을, 생기를 막는 겁니다. 거짓. 허위. 선반대는 뭐예요? 악해. 너무너무 악해. 내가 당했어. 사기를 당했어. 기가 꽉 막혀야 안 막혀요. 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악. 선의 반대는 악.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다. 더럽고, 아니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더럽고, 아니, 꺾고, 메스꺼워서, 올라, 그런다. 속이 뒤집어질라 그런다. 그런 거는 선택하지, 뭐요? 그거는, 그거를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생기는. 그러니까, 자, 내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다. 자, 그래서, 나한테 진실되게 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아주 아름답게 대해주는 것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지. 나를 사랑하면은, 나를 아주 진실되게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아름답게 대해줘. 그래서 진선미가 다 합하면, 이 세 가지가 합하면 생기가 훨씬 더 강하겠죠, 그렇죠? 세 배로 강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진선미가 합해져서 생기가 세 배로 강한 것을 뭐라 그렇게? 그걸 사랑이라 그래. 그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해야 되고,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예. 네. 그래서 친구가, 나의 그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고, 꺼진 세로토닌, 엔도핀 유전자를 켤 수 있는 힘을 주려면, 무조건 찾아와서, 얘야, 좀 힘 좀 내라고! 그러면 유전자 더 꺼져. 그렇지 않아도 우울해 죽겠는데, 뭐요? 힘 안 낸다고 막 꾸짖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오늘
요즘 맛있는 거 많더라고, 그렇죠? 뭐, 어느 카페 뭐가 맛있고, 뭐, 나가서, 너 그거 좋아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탁 사주고, 응? 아, 좋은 영화도 한 편 보여주고, 점심도 같이 사주고. 그러면 힘내라, 안 그래도 힘나요, 안 나요? 힘나죠. 그러면 훨씬 더 엔돌핀 유전자 켜지고, 내가 사랑, 그 친구가 나에게 주는 사랑. 그것이 힘이야. 생기야. 아시겠죠? 이런 원리를, 여러분, 이거는 우울증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가 다 같이, 뭐요? 다들 켜져야 될 유전자가 각각 다르죠, 조금씩. 예. 네. 그러니까, 아, 여러분, 이렇게, 뉴 스타트는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근데 그런, 그 생기로 정상화, 그 망가진 유전자를 정상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암세포를 죽일 수 없었던 T세포도 다시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연치유고, 생기만 공급이 된다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는 다 회복 프로그램, 복구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도 복구 프로그램 있어요, 없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막 엉겨서 엉망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네, 일자 복구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서 툭 하면 혼자서 복구하잖아. 이런 거 같아요, 우리 몸하고. 그래서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병원 약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유전자는 켜지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놀라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함성도 한번 질러보세요. 예? 함성 안 질러진다 그러지 말고, 안 나와도 어떻게, 이야!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길이 보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길이 보여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생기를 많이 받기 위해서 박수도 치고, 기뻐하고, 그렇죠? 생기가 안 넘치더라도 생기가 넘치는 뭐예요?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이제 강의를 해 드리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신감이 더 생깁니다. 충분히 나을 수 있구나. 그래서 좋았어. 문제 없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뉴 스타트로 생기로 여러분의 작동하지 않던 유전자들이 다시 켜져서 여러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여러분 억지로라 좀 하세요. 네. 하면 돼요. 나중에 지금 하려면 뭐가 힘들어. 그러나 이게 연습을 해야 돼. 하시면, 그래서 정말 확실한 선택, 나는 나을 거야. 라는
여러분, 우리가 포르투갈한테 어떻게 이겼습니까? 진짜 실력으로는 잘 안 돼. 자, 오늘 새벽에 할 브라질 팀도 실력으로는 뭐요? 딸려. 그런데 뭐라? 이겨야만 돼. 이길 수 있어. 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뉴 스타트를 내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날 수 뭐예요?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